처음 만났으면 황제나 씨 알죠? 황제나 씨. 제가 황제나 씨 그 제가 서비스 잘해드리는 거 알죠? 며칠 뒤에 또 보죠. 그때는 제가 완벽하게 서비스. 네? 아니 웃음하다 진짜. 아닌데 진짜 다쳤는데. 멀미 심하면요 뒤에 엔진실이 있잖아요. 창문 열어놓으셔야 돼요. 잘 때 엔진 안 통하면 멀미 더 심해져요. 야 이거 대빵인데 잠깐만. 오케이. 야 왜 한 방에 지쳤지? 야 왜 한 방에 지쳤지? 대빵이다 대빵. 우와 대빵. 우와 대빵 사이즈. 야 킹. 뒤에 올라온 것보다 빵은 약간 작은데 이것도 킹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가 보자. 이건부터 사용해. 아, 저 WD 있잖아요. 사장님, 배에서 WD 서비스 쓰는데 드물걸요? 알아서 고쳐 쓰라 그거죠. 야. 신형. 야, 이거 신형 제품. 오 히트. 드롭방 돼요? 안 돼요? 5kg까지 올렸는데요. 쇼크리다 얇게 쓰구나. 야 이거 잠깐만요. 예! 아다! 지금까지는 어때요? 낚싯대 괜찮아요? 산성도 좋고 네 진짜요. 계속 일단은 단점을 찾아요. 고쳐야 될 점하고. 선장 달려가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봤어요? 어? 이야 자, 김현석 부장님. 자, 애기 낚시랑 대삼치 낚시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애기의 액션을 줘서 그냥 대삼치가 묻어요. 야, 지금 랜딩도 이거 애기 랜딩할 때 쓰는 방법 같습니다. 뭔가 손동작이 나왔습니다. 야. 야, 갈아왔거든요. 똑같이네. 일단은 선장에게 모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손맛만 보고 놔줘도 된다는 느낌으로 올리셔야 돼요. 제가 메탈을 때려서 고기가 나갈 때도 있는데 다 제가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일부러 메탈을 때려서 고기를 놔주고 하는 릴리즈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릴리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려주면 다 복 받는 겁니다. 다. 이거 다 생명 아꼈어.
랜딩! 오, 이거 거기가 옆에 분들 방해하려 그러네. 대삼치가 곧게 올라와주면 저는 릴리즈를 해주지만 옆에 분들 방해하고 그런 대삼치는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꾹꾹 박는 거 봐라, 이거. 이 종자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꾹꾹 박는 거 보니까. 오, 길쭉한 거 보니까, 이거는. 야, 이거 길쭉하다. 야, 크다, 이거. 야, 크다. 대빵이다, 대빵이다. 와! 아, 낚싯대! 낚싯대 그 빳빳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 고기가 힘쓰는데 그거를 왜 먹어주질 않고 그냥. 왜 그렇게 됐지? 야, 드랙 있잖아요. 와, 진짜. 랜딩 중. 네. 오케이. 오, 오. 이야. 고기와 사람의 심리전.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한다 짐승한테 유린당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이겨낼 것인가? 이야. 이야, 이거 대세겜질 하고 계신데 솜 엄청난 솜맛을 또 보시는군요. 이야, 고기가 놀랐습니다. 고기가 놀라게끔 자극하시면 안 되는데 방금까지 잘하시다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고기가 왜 놀랐을까요? 고기를 놀라키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한 마리 고기 잡아서 두 번의 그 손맛을 보시다니. 사장님은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 가자! 오케이. 오, 사이즈 좋습니다. 통통합니다.